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을 위해 정부와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대구광역시 풍질군 임조 경진대회에서 1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구 시경북도 간 행정 통합을 논의하는 사자회담이 4일 서울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 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대구 경북 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행안부 장관과 지방시 대위원장도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는 대구 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4년 대구광역시 풍질분 임조 경진대회에서 주식회사 금강알텍 소속, 다이아몬드 분임조 등 1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품질분 임조 경진대회는 지역 내 기업 공기관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소모임에서 업무 관련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코자 하는 대회로 토론과 협력으로 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탄소 중립, 현장 개선, 빅데이터 AI 등 13개 부문에서 17개 분임조가 참가해 15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한 15개 분임조는 오는 8월 수원시에서 열리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대구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